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했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. 소위 AIS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날 운항했던, 사고 당일 운항했던 모든 배들의 기록들이에요. 그 기록들 속에서 정보 관제 센터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이상한 데이터들이 발견됐어요. 그것을 보고 추적을 하면서 유령선의 존재를 알게 됐죠. 기억 대신에 기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세계적인 규약에 의해서 통신하는 데이터들이거든요. 그날 바다에 떠있던 천여척의 배, 그 배의 모든 AIS를 모조리 다 분석했습니다.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았을 때 스웨덴 정부라든가 뭐 불가리아 해외 쪽에도 접촉을 하면서 완전히 이 데이터들이 조작됐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됐죠. 제대로 된 AIS 전문가가 저희 영화에 등장합니다. 그날보다는 그날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한 포괄적 문제제기고, 유령선은 조작 증거 자체를 제시합니다. AIS가 거짓임을 밝힙니다. 도대체 이 데이터 조작을 누가, 왜, 어떻게, 어디서 했는가, 저희 영화를 보시면 해답을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AIS가 거짓말이다.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데이터, 이것이 조작됐다. 이 사실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고요. 사고 원인에 대한 어떤 거짓, 데이터 조작, 이 부분에 대한 그 조사가 하나도 진전된 적이 없거든요.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만 여러분이 궁금했던 세월호의 진상규명이,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.